어떡해. 이번판 치면 심포저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. 마. 아 진짜 X가 열받아.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나 그냥 수비 한 번 진짜 가망 없어서요도 한 번도 안 던졌단 말이야. 이거 봐 집 한다고 집 타임 이렇게 된다고. 지금까지 진짜 한 번도 안 던졌단 말이야. 지금 다 던지고 탈주해도 한 번도 안 던지다가 진짜 이번에 수비할 때 진짜 너무 답 없어서 한 번 던졌는데 그냥 들어온 사람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내가 그냥 트롤 갖다 보일 거잖아. 그게 화난다고.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. 지금 50시간째 하는데 근데 그냥 집 한 글자야? 그냥 그렇게 느껴져? 그냥 그게 끝이야.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지 설명하는데 그냥 님한테는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요. 들구슬 쓸 때마다 들구슬 쓰지 말라고. 힐구슬이 훨씬 좋다고. 아 그거 쓰면 안 돼? 아 들구슬 나 가끔은 나도 힐구슬 위주로 써. 근데 가끔은 나도 적들한테 뭔가 칙칙이를 주고 싶은 느낌이 있어. 적들한테 들구슬을 넣었을 때 칙칙칙 이 소리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보고 계속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지 말라고 시프트 쓰면은 그리고 브리기트는 돌이켜 쓰면은 전방에 힐 들어가서 되게 좋단 말이야. 생각보다 힐 되게 잘 들어간단 말이야 시프트가. 근데 왜 뭐만 하면은 뭐 왜? 지난번에 예전에 나한테 뭐 담민이 헤드샷 쏘면 데미지 더 잘 들어가요. 헤드샷 쏘세요. 누가 모르냐고! 못한다고! 뭐? 담민님 패드로 쏘세요? 여기! 여기! 패드로 안 하고 있단 말이야. 너무한다 진짜. 그래놓고 내가 화내면은 지들 때문에 화난 건데. 담비님 게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 즐기적 화는 게임인데 왜 화를 내세요? 즐기셔야죠. 그렇게 화가 나면은 게임 쉬세요. 왜? 또 이렇게 말하면 나보고 방송 쉬라고 하잖아. 방송 쉬면 나 손절할 거면서 나 나중에 다른 사람 찾아가고 내가 모를 줄 알고.